자, 81강입니다. 81강은 deny라는 동사를 소개하는데요. 왜 이 동사를 소개하냐 하면 오늘은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개념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여 동사라는 개념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입니다. deny가 무슨 뜻이냐? 다 아시다시피 부인하다, 부정하다인데 안 줘, 메롱 이 뜻입니다. 안 줄 거야, don't give, doesn't give, didn't give, deny입니다. 그런데 give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형식 동사들을 수여 동사라고 가르치는 교재 강의들이 많죠. 우리가 요리하다, 끓이다, 베이크, 굽다 이런 동사들을 하면서 make라는 동사를 하면서 확인했습니다만은 방향성이 없는 그런 동사들도 사형식 동사들이었잖아요. 수여 동사는 극히 일부 수여하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수여하다라는 뜻은 give 같은 몇몇 동사에만 해당되는 용어일 뿐입니다. 이런 동사 문법 용어 없습니다. 그냥 사형식 동사들일 뿐이죠. 편의상 아주 초급의 몇몇 단어들에만 해당되는 예를 가지고 전칭적인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를 자꾸 만들어서 영문법 체계가 개판이 된 겁니다. 지가 아는 영어 문장이 몇 개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하적인 거고 몇 개의 예만 초급에 몇 개의 예가 있고 너무나 많은 어마어마한 예가 있는데 딱 요거 보고 곧바로 문법 용어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영어가 소개되기 시작한 구한말이나 아주 옛날 초창기에 If I were a bird라는 문장 딱 보자마자 요거 가정하는 거네, 가정법.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용어들 때문에 100년 동안 후손들이 고생한 겁니다. 수여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주의적으로 만든 엉터리 개념이라는 겁니다. 반대, 수여의 반대 뜻이잖아요. 안 수여동사잖아요. 안 주다라는 뜻이니까. My boss, 우리 대빵이, 회사 대빵이 휴가를 나한테 허락해 주지 않았다. 휴가를 안 줬다. Didn't give의 뜻입니다. Refuse를 써도 됩니다. 거절하다 이 뜻이죠. They denied me a visa. 비자 뺀지 먹었어. They는 미국 대사관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대사관일 수도 있고요. Denied me a visa. 사증, 입국 사증이죠. 입국 사증을 발행해 주지 않았다. They denied me the right to ask any questions. 자, 요거는 왜 소개해 드리느냐 하면요. 이 문장을 왜 만들었냐 하면요. 여기 사형식이죠. denied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to가 왔잖아요. 지난 시간에서 강조했던 것들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to에서 새로운 느낌이 새로 시작된다. ask any questions. 삼형식이라고 봐도 되고 사형식이라고 봐도 되고 이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에 자 어때요? They deny me the right to defend myself. They deny me the right to be here. 일형식이죠 그러면 to부터 또 새로운 형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덩어리 패턴에 익숙해지시고 또 이러한 패턴에 익숙해져서 수러의 여러 가지 형식들에 익숙해지는 작은 강의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 앞으로 500강이 될지 1000강이 될지 모르는 이런 작은 강의들, 작은 문장들을 완벽하게 제대로 작은 마디들을 제대로 익힌 다음에 이 작은 마디들을 자연스럽게 대나무처럼 붙여내는 식으로 영어가 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작은 강의들을 연속해서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앞쪽에서 잘 해놓으면 뒤쪽에 이렇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잘 한다 이 말씀이죠. 자, deny, refuse도 사형식 동사다. 그러므로 수여 동사라는 것은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말도 안 되는 개념이다. 이게 이번 시간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